80, 90년대 명곡들로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뮤지컬 광화문 연가가 첫 선을 보였는데요. 그 감동의 현장 함께 하시죠. 지난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광화문 연가가 공개됐는데요. 그럼 최현주 내가 만난다. 한 작곡가의 대중음악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뮤지컬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뮤지컬 광화문 연가. 배우 송창희, 김무열 씨와 가수 윤도현, 디스트의 양요섭 씨까지 화려한 캐스팅으로도 화제가 됐었죠. 창작 뮤지컬이 이 작품 통해서 다른 창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을 얻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객석도 이제 꽉 찼고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예.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대작이고 정말 주옥 같은 명곡들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앞뒤 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번에 더블 캐스팅된 송창희 씨와 윤도현 씨의 매력 대결도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윤도현 선배님은 가수시고 저는 연기자인데 아무래도 뭐 노래로서 만약에 그거를 질문해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신경이 쓰이겠다는 거는 당연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봤거든요, 송창희 씨 하는 거. 근데 진짜 정말 100% 관객으로 봤어요. 빠져가지고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본 게 이제 머릿속에 남아서 좀 흉내 좀 내서 저도 내일 한번 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게 즐거울 때가 있지. 그리움 두고 먼 길. 또한 광화문 연가에서는 고 이영훈 작곡가의 주옥 같은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멀진 창가에 앉아 소녀, 옛사랑, 붉은 노을 등 80, 90년대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들은 극중 첫사랑의 아픔과 추억을 고스란히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작곡가 이영훈 씨는 지난 2008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뮤지컬 광화문 연가의 시놉시스 작업에 열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뮤지컬 광화문 연가가 3년 만에 재탄생했는데요.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덕수궁 돌담길에 내가 20대 때 나도 연애를 했었고 이제 40, 50대로 늙어가고 있고 그 사랑의 아픔과 추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이 밖에도 배우들의 다양한 춤은 물론 가수 윤도현과 비스트 양요섭의 시원한 가창력과 감미로운 연주까지 더해졌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행복하고 첫 공을 마쳤는데 앞으로 4월 10일까지 하는 공연이 더 기대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창작 뮤지컬 광화문 연가.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무대와 배우들의 멋진 연기도 기대하겠습니다.